1번 NTSC 칼라팁의 동기신호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요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는 문제예요. 요새 칼라 아니잖아요. 디지털 TV니까 답은 세그멘트 동기신호는 디지털 동기신호지 디지털 TV에 정답은 1번 2번 다른 국에 의한 녹화 재생이나 다원 중계 등 비동기의 영상 신호를 필드 또는 프레임 메모리에 기록하여 이것을 자국의 동기 신호에 맞춰 읽어내는 장치는 뭐죠? 프레임 싱크로나이저죠. 정답은 2번. 3번 다음 중 방송에 사용될 영상 소재를 컴퓨터 영상 장치에 의하여 입력받아 방송 소재 검색, 미디어 관리, 캡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캡처 시스템이라고 그러지. 캡처 시스템. 4번 다음 중 강한 음성 입력에 의해 피변조파의 주파수 변화가 순간적으로 과대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 그거를 순시편의 제어회로라 그러죠. 그래서 요 델타 F 이게 규정치가 우리가 75잖아. 이거 이내로 유지해주는 회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5번 여러 개의 입력 마이크나 녹음기, 턴테이블, 라인 입력, 음악 효과 등을 혼합 처리해서 VCR 또는 테이프 레코더에 녹음하거나 앰프를 통해 스피커로 보내는 것을 뭐라 그러죠? 이거를 콘솔이라 그러지, 콘솔. 6번 다음 중 진폭 변조의 장점이 아닌 것은 AM 얘기하는 거야. 비교 대상은 FM이라고 보고, 1번 변복 제로가 간단하다, FM보다. 2번 주파수 변동이 강하다, 그렇지? 진폭 변조니까. 3번 레벨 변동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진폭 변조니까 레벨 변동이 영향을 많이 받는 거야. 레벨 변동이 영향을 받지 않는 거는 FM이다, FM. 정답은 3번 P 변조파의 점유 주파수 대폭이 좋다, 그렇죠? AM은 이런데, FM은 AM 요거보다도 변조 지수 플러스 1 배만큼 더 크잖아. 7번